자, 어린 왕자 챕터 7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On the fifth day, and once again thanks to the ship, the secret of little prince's life was revealed to me. 이렇게 왔네요. On the fifth day, 다섯 번째 날, and once again, 다시 한번 thanks to the ship, 그양 덕분에. 주어는 나오지도 않았죠. 계속 부사 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the secret of little prince's life가 주어입니다. 그죠? 어린 왕자의 삶, 인생의 이 비밀이 was revealed to me. 나한테 드러났다. 자, reveal은 밝히다, 드러내답니다. 수동태 형태니까 드러나셨다, 드러났다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부사구, 부사구. 진짜 주어는 실제로 이 문장에 필요 없는 거다 버리고, 의미 전달은 버리고, 그냥 문장만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this secret was revealed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부사구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섯 번째 날. On the fifth day, and once again, thanks to the ship, 양 덕분에, 뭐더라? This secret of the little prince's life was revealed to me.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십시오. 꼭. 자, without any preamble, and as if it were the result of silently solved our problem, he asked me abruptly, a ship, if it is bushes, does it eat flowers root? 이렇게 왔네요. 자, without, 뭐뭐 없이죠. 만약에 여러분, preamble을 모르겠으면, 뭐뭐 없이라고 그냥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근데 프리엠블을 굳이 알자면 원래 프리엠블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선, 서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두, 서원도 없이 그러니까 미리 말한 거 아무것도 없이 and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It was the result of silently solved our problem인 것처럼. 자, 쉽게 말하면 그것이 결과인 것처럼인데 명사구가 시작됐죠. Result of 뭐뭐뭐. 뭐의 결과냐면 silently solved our problem 이렇게 왔어요. 원래 think out이라는 단어는 뭐 어떤 거를 생각해내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또 곰곰이 생각을 해서 문제 같은 걸 해결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왔죠. 그러니까 problem을 생각한 것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낸 것처럼. Silently는 원래 부사인데 형용사. 지금 여기서는 thought가 명사형인데 재밌죠? 원래는 silent thought라고 가져야 될 건데 thought가 think가 변한 것처럼 그냥 silently를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생각한 것에 어떤 문제를 떠올린 것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가진 거죠. 자, 그런 것처럼 he asked me 그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끝났죠? abruptly 갑작스럽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sheep 양이 양 If it is bushes, 만약 양이 bushes, 덤불, 풀 덤불 같은 걸 먹는다면, does it eat flowers? 이게 꽃 먹나요? 이렇게 물었죠. 자, 여기서는 뭐 다른 것보다 이거 한번 볼까요? abruptly라는 단어는 꼭 한번 알아두세요. abrupt라는 단어가, 자, 어근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rupt, rupt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break, 깨다라는 뜻이에요. break. 브레이크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brupt 했는데 이거 어부는 접두가 되겠죠. 그래서 abrupt 하면은 모든 접두어의 기본 뜻은 이거요. 방향성입니다. 이쪽, 저쪽, 좋은 쪽, 나쁜 쪽, 안에서 밖으로, 아니냐, 밖이냐, 위로, 아래 뭐 이런 방향성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접두어의 뜻 중에 모든 접두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강조입니다. 강조. 여기서는 AB는 뭐 방향이라고 보기 좋고요. 방향으로 봐도요. 내 쪽으로 깨다. 내 쪽으로 와서 팍. 갑작스럽게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강조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깨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brupt 하면은 갑작스럽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bruptly 하면 갑작스럽게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게 interrupt 이건 많이 보죠. inter가 between 뭐뭐 사이예요. interrupt 하면은 뭐뭐 사이에 들어가서 깨버리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뭘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terrupt가 되는 거죠. 명사는 ruption입니다. 그래서 interruption 하면은 방해 뭐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erupt. e는 exe 이런 건 전부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퍽깨다. 그래서 erupt가 원래 화산 같은 게 분출하다, 폭발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물론 명사일 때는 eruption이 되겠죠. 그럼 화산 분출 또는 뭐 전쟁 같은 게 발발하다 할 때도 써요. 그런 명사고 또 corrupt는 CO, COR, COL, COM, CON, CO가 들어간 모든 접두어의 기본 뜻은 함께라는 뜻하고 throughout,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corrupt는 여기서는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부패하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부패한, 타락한, 물론 명사일 때는 corrup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 타락 뭐 이런 뜻이고, 또 뭐가 있나? bankrupt. 은행에 가서 럽트 깨지는 거죠. 은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팍 도산나다, 파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은행이 파산한 건 아니고 파산하다, 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산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ankrupt 이거는 션이 아니고 bankruptcy 이렇게 해서 이게 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럽트 어근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어근 공부는 나중에 제가 이저 프로젝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어근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어린 왕자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가볼까요? 자, 아무런 전조 없이 시작 without any preamble and as if 뭐다? It were the result of silently sought out problem인 것처럼 he asked me abruptly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A sheep. If it is bushy 잔다면 does it eat flowers root?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a sheep eat anything it comes across 라고 말했어요. 대답을 한 거죠. 자, 양은 먹는다. anything 뭐든지 먹는다. 그리고 it comes across 그것이 마주치는 뭐든지 먹는다. 원래 come across는 생각해 보세요. come이 가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cross가 가로지르다니까 이렇게 가다 툭 마주치다라는 뜻이요.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뭐 만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구를 한번 볼게요. 자, anything it comes across에 명사구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봐라고요? 원래 문장으로 바꿔봐라. 그럼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이것은 comes across. 마주친다. anything. 뭔가를. 자, 물론 여기서는 anything 안 쓰겠지만 어떤 명사를 마주친다. 그때 이 anything이 문장의 꾸밈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어는 동사 다라는 어근을 다라는 종결 어미를 니은이라는 형용사 어미로 바꾸면 끝나죠. 그럼 뭐요? 어떤 것 그것이 across, come across 마주치는 어떤 것인데 영어는 이런 어미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위치로 표현하고 여기에 관계사라는 거 위치나 지금 목적격이니까 사물이니까 that 같은 걸 적어줍니다. 그런데 목적격 관계 등식은 굳이 적어주지 않죠.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주치는 어떤 것이든 먹어치운다. 자, 방금 그 문장을 가봅시다. 양은 그것이 우연히 마주치는 뭐든지 먹어치워. 시작. A sheep eats anything it comes across가 되겠죠. 나는 내가 마주치는 누구나에게 말을 걸어. 한번 해볼까요? I, 뭐다? 말을 건다. 어떻게 할까요? talk to 합니다. I talk to anyone. 뭐? I come across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Even flowers with thorns. 자, 어떻게 돼요? 심지어 꽃들. 어떤 꽃이냐면, with thorns. thorn이 가시죠. 가시를 가진,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이렇게 물은 거죠. Yes, even flowers with thorns. 물론, 가시 있는 꽃도 먹어. Then the thorns. What use are they? 자, 그러면 그 가시라는 것, 그것들은 what use are they? 걔들의 use가 사용이죠. 용도. 용도가 뭐예요? 뭔 말입니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 말이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으니까 도대체 그 가시는 쓸모가 있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린 왕자가. 자, 여기서 박스 설명은요. 명사 다음에 with가 왔을 때 with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오겠죠. with 목적어가 with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뜻이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이런 뜻이 있고 뭐뭐와의 뭐뭐와 함께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익혀보기 위해서 한번 박스 만들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People with pure hearts 어떻게 돼요? 사람들 with pure hearts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flower with thorn 가시를 가진 가시가 있는 꽃 이것처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People with 특별한 special 능력 abilities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People with special 재능은 talent죠.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 또 뭐, 이 질병을 가진, 이 병이 있는 사람들. People with this disease 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 People with happy family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들. People with pure eyes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뭐를 가진이라는 명사구 만들 때, with 꼭 쓰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보면 room with wonderful views of mountain인데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이냐면 wonderful views, 뷰가 전망입니다. 멋진 전망을 가진 방. 뭐의 전망이냐면 산의 전망을, 멋진 산 전망을 가진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경치를 가진. A married woman인데 married woman이니까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인데 with two children. 두 명의 애가 있는 기혼 여성.
그리고 모바일 폰, 모바일이 원래 모바일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그래서 휴대폰이죠. 휴대폰 with many functions, 많은 기능을 가진 휴대폰. Harmony with nature, 요거는 가진이 아니고 뭐뭐와입니다. 그래서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an interview with a newspaper, 신문사와,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 이렇게 되네요. 자, 요런 명사구들 옆에 응용 문장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with 중요하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자,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그 어리둥한 게 질문에 대해서 몰란 거죠. I was very busy trying to unscrew a bolt which got stuck in my engine. 자, I was very busy. 나 엄청 바빴다. Trying to 뭐뭐 하느라 바빴다. 여러분 어때요? Be busy, ing는 학교에서 이렇게 외우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근데 얘도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I was busy. 나는 바빴다. 끝났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ing면 동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As I tried. 어때요? 내가 뭐뭐 하려고 시도하는 그 동작을 하면서 동시 그런 상태로 바빴다.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 as가 없어지죠. I가 없어지죠. 자, 분사구문 바꿀 때 동시 as는 무조건 버립니다. 주어 I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try가 trying이 된다면 어때요? BBG ING. 뭐뭐 하면서 바쁘다,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나는 뭘 하느라 바빴냐면 try to, 애쓰느라 바빴죠. unscrew, screw가 나사 같은 걸 조우다. unscrew는 풀다예요. 그래서 볼트를 풀어내려고 애쓰느라 바빴다. 끝났죠. 그리고 어떤 볼트냐면 which got stuck in my engine. 내 엔진에 들러붙은 그런 볼트를 풀어내느라 바빴다. 여기서는 명사가 어떻게 돼요? bolt which had, 원래는 gotten이죠. had got 또는 had gotten stuck in my engine. stuck은 stick, 들러붙이다, 붙이다라는 이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눌러붙은, 엔진에 눌러붙은 볼트를 빼내느라. 그럼 원래 이거는 a bolt had gotten stuck 이렇게 되죠. 볼트가 눌러붙었다, 내 엔진에. 거기서 볼트가 빠져나오고 관계대명사 which를 적으니까 뒤에 위치부터는 형용사 절이 볼트를 꾸미고 한국어는 뭐가 된다고요? 눌러붙었다라는 게 눌러붙은이라는 어미 변화만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명사구 익숙하면 쉽죠? 어때요? 이 문장도 명사구 캐치하고 나면 절반이 뚝한 덩어리가 돼요. So bolt which had gotten stuck in my engine이 한 덩어리로 보이면 나머지 부분은 절반밖에 안 남았죠? 한번 볼까요? 나는 몰랐다. I didn't know. 나는 바빴다. I was busy. 뭐 하느라? Trying to unscrew a bolt. 어떤 볼트? Which had gotten in my engine. 이렇게 됩니다. gotten이 아니고 which had gotten stuck. got stuck. 그죠? 아이고. 자, I was deeply worried. 나는 엄청 걱정이 되었다. deeply. 깊게니까. 끝났죠, 문장. 그리고 as 왔네요. 자, 이렇게 as가 등장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지만 as는 동시일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느라. 이유, 뭐뭐 하느라. 이런 뜻도 되고 뭐뭐 한 채로 바빴다. 물론 동시죠, 이때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나는 엄청 바빴다는 걱정이 됐다. 이유라고 한번 볼까요? As the breakdown of my plane was beginning to look extremely serious to me. 이렇게 했네요. 자, 한 개씩 풀어 나가 볼게요. 나의 비행기의 브레이크다운, 그 고장이 was beginning,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됐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뭐 하기 시작했는데요? To look, 보이기 시작했죠. Extremely, 극히, 굉장히 serious, 심각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빴다. 나한테. 뭔 소리입니까? 심각한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는데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보이기 시작한 거. 아,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나는 바빴다가 아니고 걱정이 됐다. 자꾸 바빴다라네. 그리고 또 my drinking water was running out fast 했는데 drinking water는 마실 물입니다. 나의 마실 물이 was run out 하면은 뭐뭐가 뭘다 써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 써버리다 아니면 뭐뭐가 이제 떨어지다. 음식이나 식량, 돈 같은 게 떨어지다. 다 쓰고 없다. 그래서 내 마실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걱정이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run out은 지금 주어가 다 떨어지다 할 때는 주어가 run out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내가 뭐뭐를 다 써버리다 하려면 주어가 run out 쓰고 of를 씁니다. 목적어를 적을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I was running out of my drinking wat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my drinking was running out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돈이 다 쓰고 없었다. 그러면 I was running out of my money.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인내심이 이제 바닥 나고 있었다. I was running out of my patience. 인내심. 뭐 시간이 다 쓰고 없어지고 있었다. I was running out of my time.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이 뭐 음식이 다 되다 하면 run out of food고 꼭 연료가 다 되다 하면 run out of fuel 뭐 이런 거 쓰겠죠. 어쨌든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됐고 and I could only fear the worst. 나는 can only니까 뭐뭐 할 수, 뭐뭐만 할수 있었다죠. I could only fear 두려워할 수만 있었다. The worst 최악의 상황. Worst는 bad, worse, worst 최상급이죠. 최악의 상황만을 걱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만 이올것 같아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다, 된 상태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장만 한번 가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꾸 가면 시간이 쫓기는데 가봅시다. 나는 굉장히 걱정했다. I was deeply worried. 왜? As 뭐더라? The breakdown of my plane was beginning to look extremely serious to me 해 보였고, and my drinking water was running out fast 했고, and I could only fear the worst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고, the thorns, what use are they? 역시 어림없이 또 질문을 합니다. The little prince never let go of a question. 아,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어린 왕자는 never let go. let go는 가게 해주다, 보내주다, 놓아주다 이 말이에요. So let go of a question. 어떤 질문을 가게 해주지 않는다. 절대로. Once he had raised it. 그가 한번 그 문제를, 그것을 raise 하면. raise는 원래 raise your hand에서 보는 것처럼 들다, 올리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를 레이즈 하다 하면은 문제를 들다 어떤 뜻일까요? 문제를 제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제기를 하면 절대로 그냥 가게 두지 않는다. I was annoyed about my birth. 나는 was annoyed 했는데 annoyed는 이게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I was annoyed니까 나는 짜증이 나 있었다. 화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About my bolt. 그 bolt 때문에 화나 있었고 그에 대해서. And I answered. 나는 그리고 대답했다. With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with. 위에서 with는 명사 다음에 with가 와서 with가 명사를 꾸몄죠. 여기서 with는 with와 전치사의 목적을 합해져서 부사구 역할을 해요. 나는 대답을 해버렸다. 끝났죠. 뭐를 가지고?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어떤 첫 번째 것이냐면 That came to my mind. 내 마음에 온. 즉, 생각이 난. Come to one's mind 하면 생각이 나다. 마음에 오다니까. 생각난 첫 번째 걸로 그냥 대답을 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명사고 한번 볼까요?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이렇게 됐죠. 원래 문장은 that만 없어지면 되겠죠. The first thing came to my mind에서 first thing 빠져나가고 관계대명사 that 들어온 거야. 왔다, on. 이렇게 되죠. 왔다라는 문장에서 on으로 바꾸면 명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대답을 해버렸다.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래서 거기서 with는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부사구일 때 with가 뭐뭇을 가지고 뭐뭐로, 뭐뭐와 함께 수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보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한번 볼까요? Observe, 관찰해라, 보다라는 뜻입니다. The world with the eyes of wisdom. 지혜의 눈을 가지고, 이 말이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she said, 대답했다. With smile. 미소와 함께, 어떻게 돼요? 미소로 대답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럼 눈물로 대답했다면 with tears, 두려움과 함께 대답했다 with fears 이렇게 얼마든지 쓸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she prepared food, 그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with love and affection, 사랑과 affection, 애정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다. 사랑과 애정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going to do? 넌뭐할 거냐? with the money,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뭐할 거냐? It was like hitting a log with egg. 그것은 같았다. 뭐 같았다? Hitting a rock.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뭐로? With eggs.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다. 그다음에 Let's live with me.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됩니다. 자, with 거기서 with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좀 속도를 내봅시다. 자, Thorns are quite useless. 자, 대답을 합니다. 작가가. 가시들은 quite useless. 꽤나 쓸모가 없어. Flowers have them out of sheer spite. 전체 봅시다. 꽃들은 have them, 가시들을, them이 과시겠죠. 가시를 가진다. 끝났습니다. out of는 어디에서 from하고 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요. 뭐뭐 밖으로라도 쓰이지만 from인데 그 근거가 뭐냐, 출처가 뭐냐, 뭐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sheer spite인데 sheer은 순전한이고 spite는 악의, 나쁜 마음이에요. 그냥 순전히 악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뭐요? 목적 없어. 그 쓸모없고 그냥 걔들 기분 나빠서 나쁜 뜻으로 그냥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oh but after a moment of silence 뭐다? 잠시의 그 침묵 후에, 그러니까 조금 조용한 후에 he said with a kind of resentful voice. 그가 말했다. 역시 with가 나왔네요.
A kind of, 일종의 recent police를 가지고 대답했다. recent는 angry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recent라는 게 분개하다, 막 화를 엄청 낸다. get angry의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resentful 하면 분개한이고 resentfulness 하면 그거의 명사형이 돼요. 분개가 되는 거죠. 화를 엄청 내. 그래서 엄청 화를 가지고 대답했다니까 화를 내면서 대답했다는 뜻을 우리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I don't believe you. 난 네 말못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Prowls are weak. They are naive. They reassure themselves as best they can. 이렇게 봐요. 꽃들은 weak, 약하고 they are naive. 걔들은 순진해. 그래서 they reassure themselves as best they can 했는데 reassure은 한번 볼까요? 이 sure이 확실한이죠. 형용사 be sure of 하면 뭐뭐를 확신하다. assure 하면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보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더 보장을 해주는 거죠. reassure. 그래서 보장을 해서 한번더 해주니까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안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ssure oneself 하면 스스로 안심시키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걔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데 as best, 원래는 as they can이겠죠.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안심시켜. 즉 꽃은 약하고 순진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안심을 시켜. They believe that their thorns are terrible. 그들은 믿어. 그들의 가시들이 terrible, 끔찍하다고 믿어. 어떤 뜻일까요? 가시가 나쁘다고 믿어? 아니죠. 이 테러블이라는 뜻은 가시가 다른 동물들,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양이나 다른 동물들한테 이 가시는 아주 끔찍한 무기일 거라고 꽃들이 믿으면서 그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이 꽃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가시를 가진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요. 참. 역시 꽃 입장에서 보는 거죠. 어린 마음에. 자, 계속 가봅시다. I didn't answer. 난 대답하지 않았다. At that instant, 그 순간에. I was saying to myself. 혼자 말을 하고 있었는데. If this world continues to resist me, I shall knock it off with a hammer. 자, continue to는 계속 뭐뭐하다. 만약에 이 볼트가 계속 나한테 resist 한다면, resist는 저항하다예요. 우리 저, I는 알분해 보이죠? 이거, 자, 이거, 저, I는 impulse, 저, 전류는 resistance, 저항문의 볼트, 볼트다, 전압이다. 이거, 여기 resist, 저항하다. 그래서, 자, 어쨌든, 계속 저항을 하면, 볼트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나는, knock it off, 이것을 쳐서 off,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요. knock, 이것을 치다, off를 딱 붙이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요. knock it off with hammer, 망치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가볼게요. once again, 다시 한번, The little prince intruded upon my thoughts 했는데, intrude도 역시 끼어들다, 뭐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trude는 thrust, 뭐 이렇게 훅 밀어넣다,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훅 찔러넣다, 내 생각에 끼어들었다, 방해를 했다. And do you actually believe that flowers 점점점점? 너 정말로 꽃들이 뭐뭐하다고 믿니라고 어린 왕자가 말을 하는 도중에 이 생텍쥐베리가 no, 아니, I don't believe anything. 나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즉, 어린 왕자가 또 말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야, 안 믿어. 나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I just answered any old how. 난 그냥 대답했어. Any old how로 대답했어. Any old how는 관용어로 알아두세요. 이게 되는 대로, 이 말이에요. 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상황에서 되는 대로. 그러니까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난 몰라, 난 몰라. 자꾸 말 걸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am busy with a serious matter. 난 심각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바쁘다. 이렇게 말을 했죠. He stared at me in total astonishment. 그가 stared at me. stare가 빤히 쳐다보다, 노려보다, 응시하답니다. 그가 날 빤히 쳐다봤다. In total astonishment. 자, total. 완전한 astonishment 했는데, astonish는 surprise의 강한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그의 명상이죠. 엄청 놀람 안에서 날 쳐다봤다니까. 놀라서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in이 나오는데 in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방 안에서 학교에서 이런 표현이 아닐 때 어떤 상태나 조건, 감정을 느끼면서 느끼며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I was in a great hurry. 나는 great hurry, 엄청 바쁨 안에 있었다. 이게 그런 막 그런 기분이 들었다. 엄청 바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So I feel as if I fell in love with him. 나는 느꼈다. 마치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fell in love, 사랑 안에 빠지다. 그다음에 her hands trembled in fears. 그녀의 손이 떨렸다. in fears, 두려움 안에서 떨렸다. 즉 두려워서 두려운 상태로 떨렸다.
The car seemed to be in good condition. 그 자동차는 보였다. To be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디에? In good condition. 좋은 상태 안에 있는 것처럼 상태가 좋아 보였다. 이 표현입니다. She's in her early 40s. 그녀는 40대다. 40대 초반이다.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자, 10대, 20대, 30대 이거 할때 어떻게 하니까? Be in one's 10대이면 teens 해요. 그 예를 들면 그녀는 10대다 하면 she is in her teens. 20대면 in her 20s. 30대면 in her 30s 이렇게 가는데 early를 붙으면 초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40대 초반이야 이 말이고 azaleas are in full bloom over the mountain. 아잘리아 참꽃 진달래들이 are in full bloom 했어요. full bloom 활짝 핀 그런 명사 그거 안에 있다니까 활짝 핀 상태다라는 표현입니다. All over the mountain. 온 산에 진달래가 쫙 폈어. 이 말입니다. 자, 인도 이렇게 해서 한번 위에 with처럼 한번 같이 엮어서 응용 문장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계속 가봅시다. Serious matter이라고 He could see me with a hammer in my hand and my finger is black with engine grease bending down over an object which seemed to him extremely ugly 했는데 그는 날볼수 있었다. 어떤 날이냐면 with a hammer, 망치를 가졌어요. In My hand, 손에 망치를 든날볼수 있었고 And my finger, 내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냐 하면 Black with engine grease Engine grease 했는데 grease는 연료로 쓰는 기름 말고 윤활유제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그걸 말해요 그런 기름이요 그 기름으로 범벅이 된 시꺼매진 내 손을 볼수 있었다 자 그리고 bending down over an object 어떤 물체를 예, bending down 구부려서 구부린 상태로 날볼수 있었다 구부린 채로 구부리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오브젝트냐, which seemed to him extremely ugly. 그에게 아주 ugly, 못생겨 보인, 그러니까 흉해 보이는 그런 물체로 몸을 기울이면서 날볼수 있었다. 자, 마지막에 나온 bending down은 분사구문이겠죠. 원래는 as the little prince가 bent down 이거였겠죠. 구부리면서 그가 날볼수 있었다 했는데 어린 왕자 버리고 as는 없어지고 bending이 되겠죠. 그래서 bending down인데. 자, 뭐 다른 건 없고 명사구 나오네요. An object which seemed 왔는데 원래는 뭘까요? The object seemed to extremely ugly였을 거죠. 거기서 object가 빠져나오니까 which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흉측해 보였던 그런 물체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지금 생텍쥐 베리는 엔진 뭐 예를 들면 이 엔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조종석이고 이렇다면 여기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뭘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볼트를 막 이렇게 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한 이쯤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날볼수 있었다.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7도 역시 두 개로 나눠놨는데 하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또 챕터에서, 다음 챕터 아니고, 그 다음 연결해서 한번 또 보러 가겠습니다. 끝!